예, 다 같이 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찾신줄 알고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어, 오늘 제목은 어, 아브라함이 미리 누린 것에 대해서 말씀 나눌게요 어, 이제 이번 주 8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 어, 우리 뭐가 있을까요? 행사가 있는데 맞죠? WRC 어, 그래서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집에서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어, 진행하면 될것 같아요. 8월 3일부터 8월 5일 다 등록했어요, 친구들. 몰라요? 어, 우리가 이 등록을 왜 하냐면은 어, 이제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은 우리의 이 역사가 기념비적인 역사가 남는 그런 자료기 때문에 8월 8일까지 우리 등록을 하니까 꼭 같이 등록을 해주시고, 어, 예. 그리고 이번 주에 리더 대회가 있었어요. 리더 대회 음, 그 제목이 뭐냐면, 어, 리더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어,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조금 정리하고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 보도록 할게요. 어, 아브라함이 미리 누린 것이라고 했는데, 어, 친구들, 우리 누렸다는 말이 뭔지 알아요? 누렸다, 누린다. 누린다라는 말은 어, 내가 뭔가 이렇게 즐겁고 또 무슨 일이 있어도 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편안하다, 평안하다 이런 거죠. 어, 이 누린다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어,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언가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제 축구 봤어요. 축구 봤어요. 발도 선생님. 하루 종일 너무 좋아하던데, 어, 우리가 졌어요. 그래. <laughs> 맞죠? 배구도 봤어요, 배구? 맞죠? 보세요. 자, 이게 뭐냐면은, 어, 여정이에요, 여정. 자, 우리가 축구 경기를 어제 보고, 또 오늘 또 봤어, 그 축구 경기를. 그럼 우리 어제만큼 그런, 뭐, 슬프고 아니면 은뭐 좋고 그런 게 있을까? 많이 없겠죠? 그게 뭐냐면은, 축구 경기처럼 우리가 여정을 미리 본 사람들은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인생의 시작과 끝을 말씀으로 미리 본 사람들은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여정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어떤 여정으로 이끌어 가신다? 리더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셨어요. 리더의 여정. 근데 이 리더의 여정에는 특징이 있어요. 자, 특징이 아무도 없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시작. 랩노트 일곱 명들의 시작이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니까 사실 그 끝이 뭐냐. 모든 것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할줄 아는 게뭐 없다. 내 달란트가 없다. 내가 커서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괜찮아요. 랩런트 일곱 명의 시작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우리 집에 뭐 배경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조금 이상해요. 뭐 내가 가진 게 없어요. 달란트가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요셉은 노예로 갔어요. 노예로. 그래서 뭐 했냐. 모든 것을 살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의 여정이래. 여리더의 여정.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이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뭐가 중요하냐? 생각.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생각. 우리 랩러들이 지금 방학이고 또 이렇게 학교를 가다가 이렇게 좀 리듬이 많이 무너졌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제 딱 눈을 뜨면은 아 오늘 뭐하지? 어? 아 오늘 말씀 들어야 되는데 말씀 그 듣기도 싫고 그 기도술첩 그 아침에 그 보고 있어요? 자 보고 있어요? 뭐... 이제 좀 방학인데 조금 쉬자. 아, 내가 뭐 아무 거 하기 싫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힘들다. 요즘 친구들이 뭐하냐면은 생각하는 게 힘들대요. 생각하는 게 힘들어. 그러면은 우리에게 생각하는 게 각인이 되는데 뭐가 각이 되냐 각인이 되냐면은 나에게 무기력, 생각 못하는 것 이런 게 뭐냐면은 나에게 각인이 돼요. 여러분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게 뭐냐면은 기도예요. 생각, 마음, 뇌, 영혼, 보자, 영혼한 것과 연결이 되는 게 뭐냐면 시작이 뭐냐면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이 생각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각인되는 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은 우리 친구들 포럼. 친구들 진짜 포럼이 중요해요. 우리 선진국에서는 수업 자체가 포럼이잖아. 수업 자체, 우리 미션홈 살면서 제일,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전부 다 포럼을 해요, 포럼. 어, 어제 전도사님, 어떤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 이 세상에는 어, 행복이 없다. 세상에는 행복이 없다. 너무나 쉽게 하는 얘기잖아. 근데 이렇게 포럼을 하면서 내게 뭐가 되냐면은, 각인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이 되고, 내가 똑같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요. 근데 이, 내가 붙잡은 말씀인데 내가 놓친 부분이 있잖아. 근데 이 친구의 포럼을 듣고, 그게 들리고, 어, 포럼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 오늘도 메시지 끝나고 포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음, 우리가 이 생각이 너무나 중요한데, 어, 이 지금 세상에 여러분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또 현장에 나갔는데, 제일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세상에는 전부 다, 전부 다 틀린 것이 있어요. 전부 다 틀렸어요, 세상의 것은. 자, 99.99%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것이 다 틀렸다는 말은, 다 틀렸다는 말은, 다 필요 없다, 다잘못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복음이 아니라는 말, 세상에 너무나 틀린 것이 많고, 틀린 것이 기준이 되어 있는데, 리더인 여러분이 이것에 흔들린다면, 리더가 아니죠. 어떤 것으로 각인이 되어 있냐, 어떤 것으로 세상이 쌓여 있냐, 의식주. 우리 렘런트들도 이제 벌써 이런 말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내가 돈잘 벌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 렘넌트인데 어? 내가 그냥 적당히 내 벌고 먹고 살아서 그냥 편안하게 인생을 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 렘넌트들이 벌써부터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전부 다이 의식주 문제에 빠져 있어요, 의식주. 그 오늘도 얘기하신 아브라함이 처음에 불신앙했어요. 아브라함이 뭐죠,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인데 처음에 아브라함이 불신앙했어요. 뭐 때문에 불신앙했냐면은 의식주. 의식주 문제 때문에 전부 다이 틀린 것. 의식주에 빠져 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의식주에 빠져 있으면은 전혀 이 영적인 영적인 축복을 놓치게 되는 게 문제예요. 불신자들도 알거든요. 영적인 축복. 조금만이 세상의 서밋들은 아니면 조금만 이렇게 위에 올라가보면 사람들이 뭐하냐면은 영적인 사실을 알아요. 지금 드라마 나오는 것도 다 영적인 사실이잖아. 우리가 리더의 여정을 가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영적인 축복을 다 받고 회복해야 되는 주역인 우리가 뭐하냐면은 의식주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놓치고 있어요. 영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이 뭐예요? 보자. 시간과 2, 3, 7. 전혀 이거와 내가 맞지 않다면, 전혀 이거와 내가 맞지 않다면, 혹시 내가 여기에 빠져 있는지, 빠져 있는 건 아닌지. 한번 포럼 해보세요, 포럼. 여러분, 친구들끼리. 또 선생님들끼리. 선생님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가 뭐이 의식주가 왜이 의식주에 세상 사람들이 다 빠질 수밖에 없느냐 이유가 뭐냐면은 다 잡혀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의식주라는 거를 잡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뭐가 있는 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어요 뭘밖에 모르냐 내밖에 몰라 내밖에 모른다니까. 나밖에 모르고 우리 내거 우리 거 이거에 전부 다 빠져 있어요 전부 다다 다 틀린 거에 빠져 있어서 영적인 축복을 다 놓치고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것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서만 얘기하냐 성경에서만 얘기해요. 친구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게 되잖아요 현장에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그 문제를 뭐라 그러냐 문제라 그래.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에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래요. 이게 뭐냐면은,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 문제. 내 앞에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문제의 원인이 있어요. 문제의 원인. 하나님 떠난 문제.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이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앞으로는 세상에 나가면 못 들을 수 있어요. 틀린 것이다. 99.9%. 나갔다 왔잖아. 우리 선생님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이 창세기 3장, 11장에 빠져있으면은 우리가 뭘못 이기냐. 절대 영적인 문제 이기지 못하고 사단.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단. 4단. 사단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사단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는 이기지 못해, 사단을. 그래서 이 사단의 목적이 뭐냐면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멸망. 어 세상에 나가보면 성공한 사람들 많죠. 또 이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막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면서 또 이렇게 공부 잘하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 많은데 이 친구들이 결국 성공해놓고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사단은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틀린 게 무엇이고 내가 틀린 거에 지금 빠져있진 않는가 이게 시작이래 리더의 여정의 시작 틀린 거 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틀린 것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은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 이 복음에 대한 우리가 가치가 왜 없다고 생각이 드냐면은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틀린 거에 각인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이 틀린 거에 각인이 돼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하냐 포럼하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사문을 말씀하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나는 누구다. 리더다. 이 리더다. 이게 안 믿기잖아. 나는 내가 리더고 이 리더의 여정을 가고 있다고 그 믿음이 시작되어야 응답이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은 복음이다.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내게 있는 그 문제에 다 끝났다니까. 왜 그, 내, 근데 내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내 문제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틀린 거. 틀린 거에서 나온 문제.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다 끝났다. 뭘 끝냈냐. 청세기 3장, 6장, 11장. 근본 문제 다 끝냈다니까. 사단이 나를 이길 수 없어요. 다 끝났다. 그래서 뭐가 됐냐. 고린도우서 5장 17절. 뭐가 됐냐. 세 사람. 나는 더 이상 나, 우리, 나의 것, 우리의 것에 속지 않아도 되는 세 사람이 되었어요. 세 사람. 그리고 우리는 이 리더의 여정을 가는데 뭐 하냐. 내가 어떻게 2, 3칠 나라고 천종족을 살릴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셨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세요. 모든 것다 끝났고 이제는 나는 속지 않아도 되는 신부가 건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는 누가 있냐? 성령.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하시냐? 오직. 이 복음이 나에게 오직이 되는 게 그게 뭐냐면은 시작이라 했어요. 복음이 오직이기 때문에 나에게 복음이 오직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뭐가 나오냐? 유일성. 그러니까, 알죠? 친구들? 그러니까, 그리고 뭐가 되냐? 재창조의 영답. 하나님이 복음이 오직이 된 사람에게 뭘 주시냐?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이 내 현장 갔는데 그냥 보여요. 현장 갔는데 여기서도 아니 교회를 왔는데 나는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갖고 왔는데 현장에 오는데 교회를 갔는데 학교를 갔는데 밥을 먹는데 뭐가 보이냐? 유일성이 보여요, 유일성. 그래 될때 뭐가 일어나냐? 재창조의 영답.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될 때까지 시스템이 될 때까지 아까도 그 선생님 기도하셨는데 이 시스템이 된다는 말이 뭐냐면은 어, 나에게 편집, 설계, 디자인 되는 거예요. 편집이 편집이란 말 알죠? 편집 편집은 말씀이 나에게 편집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나에게 편집되면 안 돼요. 여러분은 리더이기 때문에 틀린 것이 나에게 편집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편집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편집되면은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나를 리더로 부르셨구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럼 리더답게 내가 설계를 하면 되는 거예요. 리더답게. 그러면은 뭐가 보이냐? 나의 현장이 보여요. 현장. 그걸로 디자인해라. 자, 그리고 여러분을 누구로 부르셨냐? 우리 찬양도 불렀죠.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지도자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이 지도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도자 준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시작이에요. 시작. 시작이 가장 중요해요. 모든 사람은 틀린 것에 빠져 있고 틀린 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뭘 하냐? 시작이 잘못됐어요. 시작이. 시작은 우리를 뭐 하냐?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하라.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에서 교회 친구들 만나고 세상이 막 아름다워 보이죠? 근데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가게 되면은 뭐 있냐? 전부 다 속이고, 전부 다 거짓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진짜 이 랩런트 중코딩만 돼도 애들이 나가면은 세상에 나가고,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사회생, 사회생활을 못해요. 인간관계 생활을. 친구들이 대학 가잖아. 졸업 취직을 하잖아요. 관계가 안 돼요.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또 누가, 우리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비밀을 아는 237 치유 서비스의 지조자인데 우리가 시작이 올바르지 않다면, 은 시작이 올바르지 않다면 은 우리는 그 여정을 올바르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끝이 뭐냐? 가장 높은 곳. 요셉의 시작은 노예였지만, 요셉의 끝은 총리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가장 낮은 곳, 가장 낮은 곳에 섬겨야 돼요.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내가 짱이거든. 내가 성공하고 싶고. 내가 물질 가지고 내가 성공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뭐하냐 반대로 하면 돼 가장 낮은 곳에 가서 그 사람을 섬기면 돼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뭐냐 가장 높은 곳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도자로 가야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의 진짜 응답이 뭐예요? 우리의 진짜 응답은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것이 우리의 진짜 응답이에요 요셉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딴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걸 얘기했어요 그리고 요셉이 왕 앞에 섰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여기서 훈련 받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어디로 가겠거냐? 전 세계 흩어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어디에 설 거냐? 왕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은. 왕 앞에 서서 뭐라고 했냐, 요셉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심으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알고 있었어요. 인마누엘의 축복, 위드의 축,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빨리 알아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형들 앞에서 뭐라 했어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잖아. 맞지? 근데 형들이 나를 판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그곳에 보냈다고 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원내스의 하나님. 이게 우리의 진짜 응답이에요. 그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위드 임망을 원내스에 작품 작품을 주신다 지금 이 방학 때 여러분이 이거 할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지금 한 25일 남았어요 방학 찾으세요 나의 말씀 기도 전도 여기서 뭐가 나오냐 나의 작품이 나온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매번만 메모음만 해보라고, 메모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위드 인만을 원해서 하는데, 그게 작품이 되어서 나온다니까? 나의 것이 되면은. 다 하잖아요. 삼단체들 다 하잖아. 맞죠? 빌게이츠, 뭐, 삼단체들 다 작품 만들었잖아요. 귀신충만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에게 작품이 안 나올 리가 없어요. 찾으세요, 빨리. 자,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금방 끝납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자, 아브라함도 어,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이 구력의 시간표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누리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갈때이 우를 떠나가지고 이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몸은 따라갔어. 몸은 따라갔는데 아브라함이 누리지 못했어. 왜요? 불신앙했기 때문에. 이 불신앙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였어요. 의식주. 내가 저땅 가서 뭐 먹고 살지? 내가 뭐 입고 살지? 내가 어디 살지? 뭘로 가득했냐? 불안. 염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 얘기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불신앙했기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불렀는데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굴 데리고 갔냐? 로스를 데리고 갔잖아요. 불안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네가 만민에게 이제 네가 만민의 조상이 된다 했는데 불안하니까 누굴 데리고 갔냐? 조카 로스를 데리고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근이 드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갔는데. 그곳에 기근이 뭔줄 알죠? 기근이 드니까 점점 남방 점점 이제 애국으로 도망간 거야. 불안, 염려. 근데 아브라함이 이후에 깨닫게 됐어요. 뭐를 깨닫게 됐냐? 자, 드디어 나오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결단을 한 거예요, 이제는. 아. 이거는 의식주 문제는 틀린 거구나.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기를 떠나는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떠났다니까? 내가 이 의식주를 그러고 나서 어떤 축복이 왔어요. 롯은 아브라함이 이제 롯에게 자, 먼저 네가 땅을 선택해라. 어. 땅을 선택해라 했어요. 그 그러니까 롯이 이제 좋은 땅다 가고 가서,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다 결단을 하고 롯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뭐라 하셨냐? 야,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다 쳐다봐. 여기 있는 땅다 네한테 줄게. 네가 종과 행으로 걸어 다녀 봐라. 네가 밟는 땅을 다 하나님이 네한테 준다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리더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단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떠난 후에 그래서 이, 어, 아브라함이 이제 뭘 하냐? 그 롯을 구하고 나서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나서 헌금을 드려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1일조라는계점이나왔어요 자기 재산의 10분의 1을 드리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헌금에 대해서 진짜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경제 축복을 받고 싶으면은 헌금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어요.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뭘 했냐면은 제일 강조하신 게 뭐냐면은 제사, 제물 헌금을 그렇게 강조했어요. 그렇게 힘든데, 광장에서그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해라.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헌금이 랩런트 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뭐 적당히 벌어서 적당히 살고 싶다. 내돈 많이 벌어서 살고 싶다. 아예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의 축복을 알았어요. 우리가 진짜 예배 드릴 때 뭐가 오냐? 예배 드릴 때이 보좌의 축복. 시공간 2, 37. 예배 한 번으로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진짜 예배의 축복.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잖아.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그리고 이제 후대들한테 자, 누리고 누리면 전달돼요. 누리고 전달한 게 있어요. 자, 이삭. 자, 이제 아브라함이 불신앙했던 이제 그 뭐라 해요? 옛 구력이 있지만은 이제는 이삭 하나뿐인 내 아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하나뿐인 내 아들을 뭐 하냐?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니까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근데 그 이제 그 이삭이 따라가요.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이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게 옛날에 뭔지 알죠? 이게 각을 뜨는 거야, 칼로. 그 이삭을 이제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딱 각을 뜰려고 그래 딱 하는데 천사가 딱 와서 야 내가 너의 믿음을 봤다. 네저 옆에 이제 아브라함 그 이삭을 바치지 말고 순냥 바쳐라. 이삭에게 아 내가 원래는 죽었어야 됐는데 내가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죽었구나라는 사실이 뭐가 됐냐 각인이 된 거예요. 막 이삭은 그냥 인생을 그냥 우리말로 말해서 이렇게 너무나 편안하게 꿀 빨면서 살았어. 자 이삭이 뭐했어요? 농사를 지으면은 언약이 각인되니까 이삭이 농사를 지으면은 백배 축복. 그리고 이삭이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팠는데 다 뺏어 가는 거야, 사람들이 옆에서. 우리 성공하면은 옆에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잖아. 자, 근데 하나님이 언약이 각인된 이삭에게 샘의 근원을 줬어요. 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이 되는 이 우물을 줬어요. 옛날에는 우물이 있으면 짱이었거든. 자, 그리고 로봇의 축복. 언약이 각인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경제의 축복, 빛의 경제의 축복. 다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이 언약이 어디까지 전달되냐? 세계보고화 자, 전달되어서 이제 요셉. 요새. 요셉에게까지 전달된 거예요. 이삭, 야곱, 요셉에게까지 전달되어서 이제 애국보고마, 그 이제 총리가 되어가지고 그 시대를 보음하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 속에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더의 여정 속에 부르셨다. 우리의 시작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게 시작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끝은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2, 3, 7 치유 썬비세 지도자로 불렀다. 이거예요, 결론은. 여러분을 지도자로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학 때 진짜 준비해보세요. 이게 기준이에요. 앞으로는 24 하지 않으면 진짜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목사님도, 단임 목사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뭔가 한 가지에 미쳐야 된다. 진짜 이 복음에 미치는 우리 랩노트들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은 이거에 대해서 의식주, 틀린 거 이거에 대해서 조금 포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 같이 어, 기도하고 네, 포럼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불신앙했던 것처럼 우리가 틀린 것 때문에 하나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 언약을 회복케 하시고 세계 복음에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리더의 여정을 가는 렘나트들 되게 하시고 그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삼칠나라 치유 서밋의 축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애들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를이리더의 여정 속에 단한번 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트로또 전도자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우리 제 어디서든 리 우리 우리 정체성, 리더리도자라는그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어디서나 승리할리 밖에 없는 우리 우리 트들 전도자를 살도록 하는 역사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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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